꽃. 우와, 돼지개 멋있다. 버드플라잉이라는 앵무새 카페하고 앵무새 운동장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은 앵무새 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앵무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에요. 윙컷 안 된 아이들, 윙컷 된 아이들 다 상관없이 뭐 풀밭에서 뛰어다녀도 되고 날아다녀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가로가 아마 31m, 길이 31m, 가로 10m, 높이 5m예요. 점류가 여기 공주 같은 대형조나 뭐 금강이 이런 애들은 이제 마리당 10,000원이고 소형조, 중형조, 뭐 페이커, 카이큐, 뭐 인코 이런 애들은 마리당 8,000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여기 카페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냥 음료수 마시면서 운동장에서 애들이 뛰노는 모습. 혹시라도 뭐 물리거나 아이들이 다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바깥에서 구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야, 너 어디로 들어갔어? 귀여워. 꼬리가 좁혀. 계속 들어가. 공주 떨로 갔어요. No, God! 좋아? 예뻐요. 예쁜 옷 올라있으니까 좋아해요? 우리 태식이도 날아봐. 안녕히 계세요. 우와, 태식이 멋있다. 넘어가려고. 오, 가보게. 거기 친구한테 가봐. 어머. 집에 안 간대. 아, 이상은 안 돼. 위험했어. 쳐다보는 것 봐. 근데 왜 그래? 귀여워라. 아이, 저 태식이 새끼 매달려갖고 내려오질 않네. 태식아, 이리 와. 빨리 와. 공주야. 공주야, 이리 와. 우리 공주 떨어지네. 빨리 와. 이리 오세요. 태식아, 뭐해? 이리 와. 공주야. 아, 너무 힘들다. 빨리 와. 얼른 오세요. 태식이 얼른 오세요. 이리 와.